걸프 전쟁이 끝난 3일 뒤인 1991년 3월 3일 새벽 1시경 LA에서 87년형 현대 포니 엑셀을 타던 25살의 흑인 로드니 킹은 교통신호를 어겼다는 이유로 백인 경찰들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안구가 터지고 얼굴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길 건너에 있던 주민인 조지 홀리데이가 창문에서 비디오로 찍어 방송사에 제보했고 3월 5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경찰들은 3월 15일 기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16일 남부 LA 지역의 주류 상점 주인 두순자 씨가 가게에 물건을 훔치려 하던 15세의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즈의 가방을 움켜졌는데 체격이 컸던 흑인 소녀가 두순자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당황한 두순자 씨는 바닥에 넘어졌다가 카운터 아래에 뒀던 권총을 발포했는데 총탄에 맞은 그 흑인 소녀는 사망했습니다. 두순자 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과 흑인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흑인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1992년 2월 5일 로드니 킹 폭행 사건의 재판을 백인 구역으로 옮겨 시작했는데 배심원 12명 중 10명은 백인, 1명은 히스패닉, 1명은 아시아계였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인 4월 29일 폭행 경찰 4명 중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던 대부분의 흑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습니다. 백인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동물 취급하며 이 나라를 일본에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흑백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흑인들은 LA 경찰서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폭력을 막으려는 사람,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 경찰서의 유리를 깨는 사람, 그들을 진압해서 잡아가는 경찰들. 그곳은 점점 혼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스트 에임 교회에서 평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혈기왕성하던 흑인 젊은이들은 아프리칸즈 유나이트를 외치며 흥분 상태에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경찰과의 충돌이 시작되었고 흑인 청년 몇 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과 흑인 시위대 사이에 욕설이 오가며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흑인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경찰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후퇴했습니다. 흑인 폭도들이 달리는 백인들의 차유리를 깨고 문을 연 후 운전자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은 로드니 킹과 라타샤 할린즈의 이름을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주류 상점부터 시작해서 약탈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비닐봉지에 술병을 넣고 내달렸습니다. 그들은 로드니 킹 고마워요를 외쳤습니다. LA 흑인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흑인 지역을 지나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LA 경찰은 무장한 후 차량을 모아 폭동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흑인 지역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흑인 군중들은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의 운전자를 끌어내고 트럭과 짐을 통째로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백인 운전자들은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축구공을 차듯 백인 운전자의 머리를 차던 모습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헬리콥터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리포터는 테러블, 끔찍하다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폭행당해 도로에 방치된 백인 남자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몇몇 흑인이 그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냥 놔두라며 다른 흑인들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폭행과 상점 약탈이 행해지다가 불길과 연기가 솟기 시작하자 흑인들은 흥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백인 남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거리에 백인 남자들의 시체가 곳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들이 성경을 들고 살인을 막으려 거리에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생중계하던 백인 리포터들도 곧 흑인 군중들에게 빠르게 둘러싸였습니다. 무장한 경찰들 앞에서 성조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가로수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화염과 연기가 근처를 뒤덮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차가 뒤집혀 불타올랐습니다. 군중들은 정의도 평화도 여긴 없다라며 소리쳤습니다. 대로변 건물의 유리를 깨고 불붙은 종이와 쓰레기를 던져 넣었습니다. 곧이어 건물에서도 불길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LA 중남부 지역 대부분 거리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흑인 폭도들은 약탈한 후엔 반드시 불을 질렀습니다.
LA 소방차로는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LA는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모든 상점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소방차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 사이로 뛰어다니는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4월 30일, 어둠이 거친 LA 거리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불에 탄 건물들의 잔해에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거리를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블랙 오운드, 흑인 소유라고 스프레이로 표시해놓은 일부 상점들은 약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잿더미가 된 자신의 상점 앞에서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약탈은 다음 날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전날보다 흥분한 군중은 적어졌지만 무장한 히스패닉 갱단들이 조직적으로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상점 안에 있는 건 가구와 화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몇몇 흑인들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흥분되고 재미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카트에 차곡차곡 쌓아 옮겨서 자신의 차에 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체포할 순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면 도망가는 척했지만 곧 다시 돌아와서 약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 같기도 했습니다. 백인들까지 약탈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터뷰는 약탈을 왜 하냐라는 질문에 공짜니까 합니다. 라고 한 인터뷰였습니다. 통제를 하지 못하던 경찰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약탈당하는 상점 앞에서 울부짖는 한인들의 모습이 거리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약탈당한 한인들은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오랜 세월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며 이룬 상점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상류층 백인들이 거주하던 비버리 일지에 공권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흑인 폭도들은 비교적 경계가 느슨했던 코리아타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LA 코리아타운 곳곳에는 화염과 검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는 진화를 시도하는 소방차나 소방관이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인 라디오에서 한인 주인들이 문을 닫고 피한 상점은 약탈을 당했고 주인이 나와서 그 일에 대비해 준비한 상점은 거의 다 약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혹은 부모님들의 사업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면 무장할 필요도 있겠죠? 여기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라는 한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묵직한 피스톨을 손에 든 한인 청년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던 한국 남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소총을 들고 작업복을 입은 한인 장년들도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가지각색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한 비장함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TV방송의 중계 카메라에 비친 한인들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선글라스에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각자에게 역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는 모래주머니로 벙커를 만들고 스나이퍼를 배치했습니다. 주차장엔 바리케이트로 세워둔 차량 뒤에 샷건을 가지고 경계 중인 한인들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갓 20살 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은 머리에 흰띠를 질끈 묶고 M1 라이플을 들었습니다. 60대가 넘어 보이는 노인도 우지 기관단총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복장과 장비, 총기는 다양했지만 폭도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폭도들이 우리에게 총을 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허공에 공포를 쏘며 위험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겨냥해서 총을 쏠 겁니다. 미국 TV 방송에서 인터뷰한 한인 청년들의 말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총포상 직원이었던 데이빗주는 고용주였던 사장 리차드 박이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글록 17을 들고 총포상을 나왔습니다. 두 명은 경계를 하다가 히스패닉 폭도들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마자 경찰들은 1초도 안 돼 다 사라졌습니다. 한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총기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바주마켓으로 총을 쏘며 접근하는 폭도들에게 위협 사격과 제압 사격을 했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이며 사격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가주마켓으로 접근하던 폭도들 몇 명이 총격에 쓰러지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하던 TV 중계진도 위협을 느껴 바쁘게 몸을 피했습니다. 격렬한 총격전에 총알이 얼굴 옆을 날아다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옥상에서 AR-15, AK-47, 우지, K1 등의 무기로 총격전을 하면서 진지를 만들어 강력하게 방어를 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자 폭도들이 그곳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는 사령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에 피해가 생겼으니 가서 도와주라는 실시간 중계를 하면 한인청년단과 해병대 전우회가 지원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에게 공격당하던 경찰이나 소방관들을 한인자경단이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1992년 당시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자들은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이 있었고 대부분 약 3년의 기간을 군에서 복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시가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경계와 방어 전략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LA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6,000명과 연방육군과 해병 3,500명, 장갑차와 험비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진압을 위해 한인타운에도 군대가 나타나자 루프탑 코리안들은 총을 내리고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루프 코리안은 2010년대 들어 미국의 인터넷에서 다시 발굴되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자는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RA 전국 총기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보수단체들은 흑인들을 비하하고 총기 소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루프 코리안이 LA 폭동에서 했던 행동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the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1791년 12월 15일 기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총기 규제 관련해서 루프 코리안 이런 상남자들이야말로 헌법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한 진정한 미국인이다라며 지금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